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 이 오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관치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이제 호면 같은 것도 이제 벗겨지는 상황이 있는데 1번 선수는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이게 호면이 벗겨져가지고 못 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에 세게 될 때 진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일본 선수, 네. 박효준 선수가 밀었을 때는 일본 선수가 호면을 다시 쓴다고 주심에게 말을 했는데 그건 들어줬어요. 다시 써라 나가서. 근데 또 영상 보니까 쿠사노 선수가 확실히 얼굴을 밀었거든요. 얼굴을 밀게 되면은 사실 반칙도 반칙뿐더러 저희 호구가 들리게 돼요. 근데 턱이 삐져 나온 경우에 중지하고 주심한테 턱이 삐져 나왔으니 다시 쓰겠다 밀어주지가 않았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네.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심판이 호면을 잡고 얼굴을 밀어주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네. 친절한 심판. 네. 그런 경우도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여가지고 좀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이게 맞나? 이게 싶기도 하고. 주위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주위는 다 똑같은 반응. 왜 호면을 못 쓰냐? 상대팀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냐?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쿠사노 선수가 이제 붙었다 떨어지면서 박효준 선수가 이제 가서 공세에 대해 이어갔잖아요. 밀린 상태에서 중지를 했는데 경기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한국 경기 규칙으로 따지면 이제 반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반칙을 주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따라가서 이제 득점을 냈기 때문에 뭐 머리를 들어주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분위기가 한국적으로 완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이겼다. 근데 이겼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효준 선수 경기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번에 심판 개입이 조금 많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전에 대회보다도 재미가 좀 덜했던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바다오리를 치셨잖아요. 상단 바다오리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상단이 머리 치는 순간 오른손이 방어를 하거든요. 이 치는 찰나에 이 허리를 쳤다는 게 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뭘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손이 솔직히 보였거든요. 상단은 치는 순간 오른손으로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는 맞아. 거의 안 맞지 않나요? 최근에 저도 딱 한 번 맞아본 것 같아요. 상단으로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바다오리는 진짜 웬만하면은 힘들지 않나. 진짜 자기 자랑이네요. 그럼 본능적으로 쳤다? 몸에서 나왔다. 그만큼 이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박학진 감독님이랑 진현진 감독님 이강호 코치님께서 훈련에 많이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거 잠깐만 너 박학진 선수하고 빨리 그 얘기 좀 해. 이렇게 그래 너 자꾸 뭐 네가 잘났다 하지 말고 이거 설명을 해. 최원우 광영 씨 이제 박학진 회장님. 아 박학진 회장님. 이제 저희 이제 대표 총 감독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운 게 많아가지고 몸이 반응해서 친 거 아닌가. 아 박학진 총 감독님께 배운 부분이죠. 배운 부분이 많지 맞습니다. 않나. 저 또한 박학진 감독님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다. 네 저희 다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리셨는데 엄청 많이 왔어요. 얼마나 검도를 좋아하시나요? 네. 검도를요? 네. 검도는 뭐 좋아하기보다 그냥 저의 인생이지 않나. 아 너의 인생이니까? 네 저의 인생. 아, 검도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아 저는 이번 대표생. 이번 대표 훈련.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훈련이 몇 시간씩 했죠 거의 훈련을? 하루에? 거의 진짜 6시부터 6시 기상해서 네, 7시까지 체력 운동하고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또 훈련하고. 근데 그 훈련했을 때 호면 쓴 시간은 얼마래요? 호면 쓰고 있는 시간 오전 훈련만 봤을 때 한 2시간 반 정도 쓰고 2시간 반을 호면 안 벗고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시간도 없고 거의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어. 오후는 또 오후도 똑같이 3시간 그것도 야간도 하잖아요. 오전 오후 똑같이 똑같이 하고 야간에 또. 자, 검도 시합 중에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시합을 풀어나가는지 시합에서 자신감 있게 압박하면서 공격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유유가 왔습니다. 시합이 잘 안 풀릴 때는 제 생각이지만은 좀 기압을 좀 더 크게 넣고 발을 좀 많이 움직이고 좀 이러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또 바꿔가는 거니까 이 사람처럼 검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우상 같은 거.
저의 롤모델은 뭐 여기 김호정 사장님께서 그래 그래 네, 또 컷 해주세요. 제가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대표할 수 있었던 또 이유가 또 이분들이 계시기에 또 제가 또 할 수 있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네. 네. 검도를 시작하려 하는 학생인데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부딪혀봐야 되죠? 그냥 부딪혀봐야 되는 거지 이건. 그냥 배우면 좋은 거? 김호생 검도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예, 제가 오시면은 제가 하나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자, 검도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좀 부모님이 뭐 태권도는 너무 이제 많이 다닌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걸 시켰으면 좋겠다. 또 마침 또 집 앞에 검도장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빠랑 딱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 숨었대요. 제가 그렇게 아빠 뒤를 그랬을 리가. 딱 검도 딱 3개월 하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걸어갔대요. 그만큼 정도가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피치컬이 훨씬 좋을 경우 자신만의 대치법이 있나요? 좀 저는 되게 엄청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평소에 뭐 잡아서 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상대에 따라서 발을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였다가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빈틈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연습하실 때 한 스타일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갖고 오시는 게 엄청 좋아요. 상대성 운동이라고 해서 맨날 한 가지 스타일만 갖고 검도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도망가는 선수라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적극적인 선수라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선수라면 어떻게 할 건지, 피치컬이 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부딪히지 않아요. 그 사람과 부딪히면 오히려 대치기를 당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힘을 역이용해서 피해갖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피치컬이 크니까 머리치고 밀고 치고 밀고 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머리치고 밀 때 옆을 피해서 피하든가 득점이 나는 부분이 공격이 항상 끝났을 때 돌 때 그때가 득점 부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를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면 도움 많이 받나요? 그러니까 선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하나 잘하나. 아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생활을 했었는데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좀 짜다. 맞아. 실업선수까지 올라오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좀 더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즐기는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뭐 취미나 이런 거 딱히 없고 일단 뭐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죠? 국가대표 술 안 먹잖아요. 근데 둘이 그... 만나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부탁이 있는데 2, 3일에 한 번씩 맨날 전화 와가지고 네. 술은 많이 드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네, 적당히 즐기는 게.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검도를 일단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이런 자리도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너무 행복이었고요. 김홍생 검도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네. 오세요. 많이 오세요. 저희 도장에 오시면은 유명한 선수들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교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검도 화이팅!